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에 가장 확실한 길. 대망 열림의 특강은 다릅니다. 현장 강의 100% 신규 철력, 강의 경력 20년 이상의 검증된 오정화, 김희영 교수팀. 많은 합격생이 추천하는 명품 강의,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직 공무원 합격은 역시 대방 열림고시 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성간호학을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성간호학은 대표적인 게 임신, 분만, 그 다음에 산욕기, 갱년기 이런 계통이 대부분인 것이죠. 아직은 결혼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요. 또 이 자리에 우리 남학생들 앉아있죠. 우리 남학생들한테는 제일 취약한 과목이 모성간호학입니다. 왜? 여성의 생식구조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모성에서 시험 문제는 남성의 생식구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생식기계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전혀 모르는 여성 호르몬, 그다음에 임신, 분만, 그렇죠? 산욕기, 갱년기, 그죠? 폐경 뭐 이런 것들을, 부인과 질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진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모성 문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조금만 공부하면, 그 리듬만 좀 알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고요. 모성과락은 많지는 않는데 조금 물음표는 우리 남학생들이 조금 물음표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가이드한 부분만 충분히 공부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모성간호학 공부를 잘 좀 지금이라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겪게 되는 삶의 변화들이 있죠. 임신, 분만 이런 과정 등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성문항은 총 35문항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그 목차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자, 어떤 부분에서 제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정상적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임신, 분만, 산욕기, 그쵸? 그 다음에 갱년기. 이게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빈도수는 얘네들이 제일 높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항상 따라오는 게 고위험 질환에 대해서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정상 부분만 그래도 공부를 해도 충분히 점수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3시간씩 6회, 18시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과목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내가 우리 남학생들 모성간호학에 취약하다 그러면 모성간호학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 수시로 하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문제 많이 풀거는 보다는 기본 이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1번 여성 건강 개념이죠. 자, 여성건강간호의 목적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굉장히 쉽죠. 자, 여러분들 유인물에서 보면 기본 철학이 나오죠. 여성 중심. 여성건강간호학은 여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또 누가 들어가요? 가족 중심 접근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여성 중심, 가족 중심 접근법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개념도 보세요. 여성의 일생을 통한 전 연령층이에요. 그래서 여성 자신과 가족의 안녕, 건강 증진, 유지 이런 걸 돕는 거고요.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 신생아, 그렇죠? 애들까지도 들어가죠. 여성의 성숙성과 관련하여 사춘기부터 폐경기 이후까지 관련되는 건강 문제를 가족 중심적 접근 방법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심이라는 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도 나오죠. 성특징을 중심으로 여성의 삶 전체에서 그들이 편치 않음을 간호하는 거고, 두 번째에도 보세요. 가족 중심 접근법, 여성 중심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개념의 세 번째 땡과 목적의 마지막 땡도 거의 같은 말이죠. 핵심 단어는 가족 중심, 여성 중심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 볼게요.
1번은 O예요, X예요? 왠지 O 같죠? 근데 틀렸죠? 자, 임부와 신생아, 그 가족이 임신과 출산만 하는 건 아니죠. 임신도 있고 출산도 있고 산역기도 있고 갱년기도 있고 여성기 여성 질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다 들어가죠. 2번. 여성 생식기의 질병과 초경, 사춘기 폐경까지 다룬다? 아니죠. 폐경기 이후까지 다루게 되죠. 3번. 여성의 텅스텅을 중심으로 출산기에 초점을 맞춘다? 아니죠. 출산기가 아니라 사춘기에서 폐경기까지. 그다음에 4번. 여성의 생식기관 그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성과 관련된 이용 요인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건 전혀 다른 문장이죠. 5번. 전생, 이게 핵심이죠. 통해 건강 유지, 증진, 질병 예방, 회복과 관련된 편치 않음을 탐구하고 간호하는 것입니다. 5번이 답이죠. 2번은 뭘까요? 가족 중심 접근법을 강조하는 이유. 몇 번이죠? 4번이죠. 임신분만 육아는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과업이죠.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접근 방법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머스트로 가셔야 되겠고요. 가족 중심 간호, 여성 중심 간호를 강조하고 있죠. 자,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되는데 특히 기본 원리 봐보세요. 제일 밑에. 기본 원리가 아니라 제일 밑에 가족 중심에서. 그래서 가족 중심 간호가 참여분만이요. 자연분만, 모자동실, 가족분만, 가정분만의 부활들이 이제 가족 중심의 간호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여성 중심의 간호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번. 여성 건강 간호사의 역할. 계속 나오죠. 모성, 아동에서도 이거 나왔었죠. 여기도 여성 건강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간호 제공자 역할, 옹호자, 교육자, 연구자 역할 모델이 돼야 되고요. 정치 사회적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적 역할은 건강과의 체계를 이제 확립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정치 사회적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번 문제를 보세요.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질병 및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도록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역할. 옹호자의 역할이죠. 2번입니다. 자, 4번은요. 자, 생정 통계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이기는 하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틀린 거는 5번이에요. 자, 주산기 사망률은 임신, 가임기 여성의 연한 인구분의 임신 29주 사산수 플러스, 한 옆에다가 플러스, 옆에 유인물에 있어요. 7일 미만 신생아 사망률이 더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자, 그럼 유인물을 먼저 볼게요. 여기에서 가능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출산율이요. 15세에서 49세. 우리가 가임 여성을, 물론 50 넘어서, 출산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은 50 넘어서 출산을 하셨거든요. 생월경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폐경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우리 폐경하면 엄마들 살이 찌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폐경하고 나서 살이 찌니까 이제 폐경이 맞나 보다. 폐경기로 가고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임신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5개월쯤에 하신 거예요. 태동 느끼면서. 입덧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관리도 산전관리도 안 됐죠. 그렇고 조사 하나를 낳긴 하셨긴 하셨거든요. 한 7개월에 불만 하셨는데 지금은 그 늦둥이 없어서는 못 사시겠대요. 너무 예뻐서. 근데 슬픈 건 그 애를 케어할 체력이 이제 부족하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자 49세까지가 가임 여성으로 우리나라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총 출생아 곱하기 1000명이죠. 기본 단위는 거의 1000이에요. 이해 돼요? 그래서 1000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출산율 보는데, 연한 인구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의 중앙 인구요. 그래서 보통 1년을 12개월로 계산을 하면, 7월 1일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올해 총 출생아 곱하기 10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되고요. 신생아 사망률이요. 우리 아동에서도 했었죠. 아동도 연간 총 출생수분의 신생아 생후 28일까지 사망한 수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도 우리 아동에서 있었죠. 총 출생수 분의 1년 미만 사망자 수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모성에서 좀 나온다 그러면 주산기 사망률이에요. 그래서 출생 전후기 사망률인데 주산기라고 하면 28주 이상, 그러면 7개월이죠. 7개월 이상의 태아 사망과 생후 일주일 안에 사망한 신생아를 이야기합니다. 걔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의 유인 문제 5번을 보면 7일 미만 신생아 사망이 빠진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곱하기, 그러니까 모성 사망수 분의, 그쵸? 아니다. 아니다. 총 출생수 분의 사산, 28주 사산수 플러스 7일 안에 사망한 신생아 수 곱하기 1000이라는 거.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것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5번 풀어볼게요. 생식기계. 외부 생식기계, 내부 생식기계도 공부할 거예요. 자, 사춘기 여성에서 내부 생식기의 성숙을 알 수 있는 징후. 내부 생식기. 몇 번이죠? 4번. 그죠? 월경 시작이죠. 사춘기를 알리는 뚜렷한 지표가 첫 시작이 월경이죠. 초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경 시작하는 게 내부 생식기의 성숙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 정체감의 의미를 잘 설명한 것. 자, 답은 5번이에요. 자신이 어느 성별에 속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게 성정체감이고요. 우리 3번 보세요. 성정체감은 20세 전후에 형성되고 이때 형성된 성정체감은 변화되지 않는다. 자, 틀린 문항이죠. 어떻게 틀린 거죠? 우리 성, 그렇죠. 20세. 성정체감이 언제 완성된다 그랬어요? 형성된다 그랬어요? 3살. 그렇죠? 3살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20세가 아니라 3세 초기에 만들어지고, 자, 성정체감은 변화되지 않는다? 아니죠. 계속적으로 변화된다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자, 성정체감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땡, 3세 정도에 형성이 된다. 계속적으로 발달되는 성장 발달의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정의는 참조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청소년이 경험하는 성 문제 발생 원인이 아닌 것. 몇 번일까요?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성 문제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 것. 3번이죠.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으면 성 문제 발생할 일이 없죠. 또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면 성 문제 발생 안 하죠. 1번, 2번, 4번, 5번 이런 것들이 전부 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피임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여러분 성 문제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도 피임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할 건데 우리 그래도 간호대학 학생들은 들은 풍월이 있어서 조금은 알아. 근데 은근히 생각보다 우리 여대생들 되게 몰라요. 피임하는 방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교육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8번. 성교육과 성상담 방법인데요. 자, 유인물 먼저 볼게요. 개방형, 폐쇄형 질문을 통해서 궁금해하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죠. 논리 중심보다는 주제나 문제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 성교육을 받는 대상자 연령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성교육을 해야 되고요. 남녀 섞어놓고 해야 돼요. 남자애들만 분리해서 하고 여자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녀 혼성 집단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고요. 문제가 있는 대상자, 성폭행 경험자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때는 전문용어, 너무나 막 의학용어보다는 책에 있는 전문용어들을 쓰면서 사실적이다, 구체적이다,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성에 대한 긍정적, 확고한 가치관을 능동적으로 습득하도록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8번, 적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오죠. 5번이죠. 논리 중심보다는 주제나 문제 중심으로 가야 되죠. 우리 9번은 우리 상식으로 풀어야지. 자, 배란식이요. 이것도 뒤에 계속 나올 건데. 몇 번이죠? 3번이죠. 다음 월경 예정일이죠. 월경 시작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4일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전. 그래서 평균 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말이죠. 응? 이렇게 보시. 이때가 배란이 되기 때문에 임신 가능한 시기고. 그래서 임신을 하려면 이때 성관계를 하면 돼. 규칙적인 사람은. 그다음에 임신을 피임을 하려면 이때 성관계를 피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3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임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먼저 10번은 자연피임법을 물어봅니다. 그럼 유인법에 보세요. 월경주기, 기초체험법, 경관점의 관찰법을 통해서 이제 자연적인 어떤 화학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고 하는 거죠. 자, 월경주기의 핵심은 배란기 예측이요. 그래서 동그라미, 배란기를 예측해서 임신기간을 확인하고, 그럼 배란기가 확인한 게 이거죠. 그죠? 배란기가 이거요. 그럼 요때 피하면 임신이 안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월경기에서 거꾸로 14일째를 배란기로 보고 정자의 생존 기간을 더해서 12일에서 16일 전에 금욕하는 방법. 그런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아주 규칙적인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근데 여러분 규칙, 자, 우리 카메라에는 손 안 보이거든요. 자, 규칙적인 사람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학생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많은 수가 불규칙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아주 레귤러예요. 30일, 딱 30일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이제 모성과학을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의 경험담이 막 나오게 되는데 임신을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애를 해서 계획을 할 때도 정확하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수의 여성들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이 요즘에는 핸드폰 때문에 다이어리를 많이 안 갖고 다니시나? 갖고 다니세요? 최소한 달력이라도 아니면 핸드폰의 날짜에다가 거기에도 자기 생리 주기를 한번 표시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대략 내게 불규칙적이지만 며칠 간격으로는 하는구나라는 거를 또 자기 리듬의 그 생리 주기는 알고 계시는 게 우리가 그냥 간호 학생도 아니면 그냥 여성으로서 그렇죠? 좋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체험법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월경중이 기초체험 경관점의 관찰법은 머스트로 다 정리합니다. 자, 기초체온을 측정을 하는데 특히 언제요? 자, 언제 체온 변하냐면 배란 전후요. 예, 체온 변화를 해서 자, 배란되기 전에는 체온이 저온이에요. 그런데 배란이 되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에 의해서 체온이 약간 올라,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약간 0.5도씨인가? 이 정도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보고 과잉 기간을 확인해서 3일 동안 그 피임하면, 피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배란 후에 상승하죠. 0.4도인데 0.5로 외우셔도 크게 문제는 0.4냐, 0.5냐,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0.5도씨 정도 올라가서, 자, 배란 때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배란이 이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배란 여기가 전이죠. 전, 후, 그 다음에 후. 배란 전에는 어떤 호르몬이죠? 강한 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강해요. 그래서 이때는 체온이 낮아요. 조금 낮아요. 그랬다가 배란이 되면서 이때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체온이 약간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거를 날마다 기초 체온을 아침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날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체온을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체온의 변화를 모니터를 하면서 요때 시기를 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그 체온이 상승하는 거는 자, 요때 좀 올라가서 그렇죠? 월경 전까지 월경 전까지는 0.5도씩 올라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올라가는 이 3일만 피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경관점액 관찰반이에요. 자, 배란 시에는 경관점액이 굉장히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관점액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배란을 중심으로 경관점액이 양이 많아지고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계란의 흰자같이 투명해지는 양상을 보면서 이제 그때 피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번 볼게요. 기초체험법을 물어봅니다. 1번은 틀렸죠. 어떤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배란 전에는 체온이 하강하고 배란 시에는 체온이 상승한다. 2번이 답이죠. 3번. 그럼 3번을 어떻게 볼까? 기초체험법은 배란기를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방법이다. 아니죠. 자, 기초체온을 날마다 재요. 그렇죠? 재는데 이 체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날씨가 이렇게 덥거나, 그렇죠? 감기 증상이 있으면 또 올라가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전기패드들 많이 쓰잖아요. 전기요들. 그런 데 있으면 0.5도씨는 금방 올라가죠.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번. 체온이 상승할 때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피임을 해야 되는 거죠. 성관계를 금해야 되는 거겠죠. 피임 목적이니까. 감염, 과로 및 성교 요부 등은, 자, 감염이 있을 때는 체온이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요. 과로하면 올라가요. 성교를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것들은 기초체온의 변화를 주지 않는 요소가 아니라 변화를 주는 요소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1번 볼게요. 자, 유인물 보면 여러분 피임법 종류만 해도 이렇게 많고 시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에서 피임법에서는 경구피임약과 자궁내장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국시에서는. 그런데 제가 여러 개 써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누바링, 피하이식법, 페미돔 막 이런 거 써놨거든요. 사실 이거는 국시에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세대는 피임을 해야 되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조금 자세하게 적고 일부러 그런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내봤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경구피임약 머스 들어갑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경구피임약일 거예요, 여성분들이. 자, 경구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프로게스테론만 되어 있는 경구피임약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별표. 배란도 억제하지만, 자, 난관 기능을 방해하고 자궁내막 경관전의 변화로 착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임 효과예요. 그래서 경구피임약의 세 번째 특성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월경 주기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장점은 100% 효과가 있고요. 월경 주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성생활하고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거 날마다 복용을 해야 돼요. 우리 영양제도 날마다 복용하는 거 쉽지 않죠. 깜빡깜빡하죠. 특히 요즘 저 같은 경우는요. 약 먹는 걸 자꾸 깜빡깜빡거려요. 그렇죠? 자, 매일 복용해야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부작용은 별표하세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부작용은. 자, 이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 경구피임약을 먹으면 이런 문제들이 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출혈도 있고요. 월경도 있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자, 절대 금기에서 절대 금기냐 3대 금기냐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중요한 거는 혈전색전증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자, 경구피임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혈전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전색전증이 있는 환자는 절대 이거 쓰면 안 되게 더 심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혈전색전증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주의점에서 이게 나오죠. 자꾸 깜빡거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고요. 자, 복용을 잊은 경우 보세요. 12시간 이내 생각이 났어.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는데 12시간이 아직 안 지났어. 그러면 즉시 복용하고 다음 정제는 예정대로 복용하시면 돼요. 12시간 이상을 경과했네? 그러면 일단 잊어버린 그 시간에 한 14시간째 알았어. 그러면 어때요? 약 복용하고 다음 정제도 예정대로 그 다음날 복용하시면 돼요. 한 알 이상 복용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루를 건너뛰었다는 거지. 24시간. 그럴 때는
마지막 항정과 제 날짜 한정을 같이 먹어야 돼요. 동시에 복용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예정대로 먹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효과는 떨어지겠죠. 피임약 복용 중단을 원할 때는 오늘부터 내가 안 먹고 임신해야지 이거 안 돼요. 그 복용 주기를 다 끝나고 스탑하셔야 됩니다. 임신을 원할 때는 다른 피임법을 병행해서 해야 되고요. 자, 자궁 내 장치가 올해 시험 문제 나왔었죠. 자, 자궁 내 장치는 뭐예요? 자궁 안에 어떤 피임 기구를 넣는다라는 건데, 자, 수정란 장치 착상을 방지하고 정자의 난간 이동을 방해한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상 방지예요. 자, 자궁 내 장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자궁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수정란이 들어오면 착상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구가 자궁 내 장치입니다. 자, 부작용은요. 월경불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라스틱 기구거든요. 그러면 뭔가 안에 들어가 있지, 플라스틱이. 그러면 뭘 일으킬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반염증성 질환, 세균성 질염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요통을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빈부임을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안에다 뭔가를 넣어놨죠. 그러면 우리가 바자이널 디스차지가 정상적으로 나오죠, 우리 학생들. 그런데 이건 월경도 아니고요. 약간 핏빛이 있으면서 조금 정상적인 게 아니면서 왜 팬티만 입기는 좀 그렇고 아니면 팬티 라이너를 좀 계속 써야 되는 불편감이 있어요. 왜? 디스차지가 뭔가가 나와요. 그래서 팬티 라이너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그것처럼 귀찮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월경 가다, 그 다음에 출혈, 염증, 그 다음에 요통, 질분비물이에요.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